내 집에 비밀이 많은 것 같아서. 거짓말이 많은 것 같아서. 당신은 누가 더 나쁜 것 같소? 글쎄요.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짓말이 제일 나쁘지. 그게 제일 무섭지. 경고하는데 다들 내가 알아야 될 비밀 만들지 마. 내가 들어야 될 거짓말 하지 마. 내가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될 거짓말 하지 마. 들키지 말란 말이야. 갑자기 비밀은 뭐고 거짓말은 뭐고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거야, 아버지? 내가 당신 비밀 물으면 당신은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지? 네. 당신이 모든 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.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도 알아야 될 건 확실히 알아야겠어. 당신 어젯밤 하운중이는 왜 만난 거요? 블랙박스 건으로 없다는 말 하려고 만났어요. 그 말 하러 그 야밤에 하명근의 집에 우리 아들을 유기한 유괴범 집으로 갔다는 말을 라보로 믿으라는 거야! 하명근이랑 어떤 사이야? 어떻게 그 새끼를 만난 네가? 어떻게 네가 네 아들을 유기한 유괴범을 만나? 유괴범을! 우리 아들 은중이를 유기한 유괴범이라고, 유괴범! 몰랐어요. 정말로 몰랐어요. 그럼 왜 만나는 거야? 그럼 왜 만났어? 하명근이 왜 만났냐고 내가 묻고 있잖아, 내가! 수송 때문에 만난 거예요. 그 사람이 내부 고발자예요, 아빠. 뭐? 내부 고발...